2024년 금전운이 가장 좋은 말띠, 그 중에서 1등과 2등은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말띠 나이별 운세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띠는 2024년에 편재운이 터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갑진년이 말띠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지해 주는데요. 특히 금전운이 서서히 발복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 품에 훅 들어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목돈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주식, 상속, 보상금의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운과 사업운은 무난한 편인데요. 승진이나 매출 상승은 아주 크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24년에는 힘이 넘쳐서 부작 또는 부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부수입도 짭짤하겠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다소 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편재운이 워낙 좋으니까요. 금전이 애로움까지 달래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또 사주팔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2년생부터 1942년생까지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재물은 1등과 2등을 뽑아 볼 테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2년 이모생 말띠는 노력만 한다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운세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살다 보면 죽어라 노력해도 손해만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운이 안 따라주니까요. 하지만 이모생은 갑진년에 운이 잘 따라줍니다. 애를 쓴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귀한 운이니까요. 학업이든 직장이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실 텐데요. 이것으로 재물을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으시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어서 1990년생 경호생 말띠는요. 애정운이 특히 좋습니다. 애인이 있다면 전보다 관계가 진전이 있으실 겁니다. 혼담이 오고 갈 수 있고요. 애인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운세가 강하게 들어왔으니 반드시 기회를 잡으십시오. 또 말띠의 갑진년 대인관계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호생은 사람과 얽힌 일은 대체로 원만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인연이 내 재물을 불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978년 무호생 말띠분들 축하합니다. 재물은 1등입니다. 편재운이 좋은 말띠 중에서 투자운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이 있는데요. 땅을 파기 전까지는 어디서 돈덩어리가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조금 더 다양하게 투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호생은 24년에 유난히 새로운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혹은 결혼이 될 수도 있지요. 모쪼록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966년 병호생 말띠는요, 재물은 2등입니다. 무호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투자운이 조금 부족하지만 저축운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돈이 셀 구멍이 없어서 버는 족족 곳간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병호생은 인간관계 운이 좀 부족한데요. 갑진년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을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감정적으로 아주 큰 위로가 되니까요. 특히 가족과 친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주 건네도록 하십시오. 1954년 갑오생 말띠는 가장 평화로운 운세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부럽네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잔잔한 보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지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합이 들고 복이 찾아옵니다. 다만 염려되는 점은요, 건강운을 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속이 시끄러울 일이 없으니까요. 일이나 재물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건강만 잘 챙기시면 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운이 찾아올 테니까요. 마지막 1942년 이모생 말띠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돈 문제, 속 썩이는 자식 문제, 애로움, 답답한 마음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좋습니다. 먼저 본인의 고민을 표출하면 기인이 나타나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요. 기인이 달리 기인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면 그것이 바로 기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시면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4년에는 끙끙 앓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털어놓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4년의 나머지 띠들도 태어난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꼭 소원 성취하셔서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